네, 이번에는 기능평가 2, 수식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교재는 52페이지고요. 52페이지 참조를 좀 해주십시오. 자, 저는 그리고 새 문서에서 다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좀그쪽 여백을 좀 맞춰주겠습니다. 자, 왼쪽, 오른쪽만 11mm로 하시고, 나머지는 다 10입니다. 자, 설정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쪽으로 가셔서, 구역 나누기, 구역 나누기. 자, 그래서 첫 번째 쪽에서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, 데이터 입력해서 스타일 지정하고, 2번 문제에서는 표 작성해서 차트까지. 아, 요게 이제 이미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와서, 그 수식이 편집기로 그 수식을 입력을 하는 거죠. 자, 그럼 먼저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. 입력해 보시면 여기 수식 있습니다. 자, 누르시고요. 자, 이렇게 좀 나오면 그 문제 나온 대로 대문자 R. 그 다음에 이제 분수죠. 그러면은 여기 분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위 360도 H 누르시면 되고요. 자, 아래로 가시는 거는 그냥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요. 여기 상단에 보시면 다음 항목으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 자, 파인데요. 파이 기호를 여기서 이제 찾으셔야 돼요. 자, 소문자. 요거는 좀 대문자. 소문자. 그래서 그 소문자 파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가로 열고, 그 다음에 자, 역시 마찬가지로 누르셔서 여기 또 기호를 누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그 아래 첨자 대문자로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나가시는 방법은 여기 다음 항목, 그 다음에 빼기. 다시 한번 여기 자 파이 그 다음에 아래 첨자 또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대문자 B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여기에서 이제 다시 다음 항목으로 나가시고요. 가로 닫기 이렇게 하셔서 넣기를 누르시면 1번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2번 문제를 하셔야 되는데, 자, 탭 키보드의 탭키를 하나, 둘, 셋, 넷 정도 눌러주시고요. 자, 2번. 자, 다시 입력에 수식으로 들어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문자죠? 대문자에서 여기 지금 적분 기호입니다. 적분 기호를 누르시면은 여기 적분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처음에 밑에는 소문자 A,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셔서 B, 그 다음에 여기는요 대문자 A가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항목으로 가서 가로 열고, 자, S입니다. X 빼기 A. 그러니까 그 자판에 있는 그 기호는 키보드 자판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. 자판에 없는 것만 B 가로 닫고 DX equal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분수죠. 분수를 누르시고요. 위에 대문자 A고요. 자, 다음 항목 누르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6. 그 다음에 여기 다음 항목 누르셔서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A 가로 닫고. 자, 그 다음에 그 3제곱입니다. 여기 위첨자를 누르셔서 3.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? 다음 항목. 자, 이렇게 해서 넣기 하시면 자, 그 수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